8월 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별다른 재료가 없는 가운데 차익 매물에 따른 숨 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05%, S&P 500지수는 0.06% 소폭 올랐고 나스닥지수만 홀로 0.15% 하락했습니다. 4일간 랠리를 이어온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발표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영국은 0.08%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43%, 0.03% 내리며 나흘 만에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내년부터 200만 원이 넘는 고가 명품 가방을 사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20%의 세금을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고가 가방을 사치재로 분류하고 중과세 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과열 시 도입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고 단기 양도에 따른 중과세는 기본 세율로 완화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차익 매물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관망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이 중국에서 글로벌 증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죠.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내부적으로도 옵션 만기와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장중에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종가상 지켜내지 못하고 1900선 돌파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오늘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민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어제 코스피 지수자 200일선에 밀리면서 좀 윗꼬리가 달린 채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 앞서서 오늘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예, 어제 여러분 그 주가는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주식은 한 10여 포인트 이상 상승했는데요. 그렇지만 그 어제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1% 이상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1900원 저리에서 매도를 하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121일평까지 달릴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대로 이제 121일에 달렸지만 이 공격적인 매수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가면서 우리 일반인들은 물려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주식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 외국인이 어제 한 8천억 정도 선물을 손절매를 하면서 콜로 하면서 주가를 당황스러울 만큼 땡겼습니다만 종가에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이 그 121평의 저항 이 부분이 굉장한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가장 저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주가가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당분간은 1900 이상에서는 적극적인 현금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놓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고점에 대한 그 전고점에 주가가 이탈을 하더라도 전고점에 대한 저항이 거기서 밀려가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가 전고점에 대한 어떤 부담이 계속 작용할 걸로 보이고요. 오늘 주가가 20일, 60일 골든 크로스가 나기 때문에 주가가 혹 조정이 좀 크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주가는 어느덧 바닥에서 거의 한 15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1870을 살짝 깨는 그까지는 조정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센시청자 여러분께서는 1900에서 현금화 이후에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주식을 꼭 살려면 이번에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등 주에는 안고도 없다. 이번에 주가가 상승을 150포인트 하면서도 1등 주 외에는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1등 주의 포인트를 맞추는 그런 부분을 한번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볼 때 61일평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상승에 돌입을 합니다. 61일평인데 근데 61일평 자체가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늘 1885P까지 자라면 조정을 받을 수 있을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에 동참이 된다면 모르지만 동참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1890을 깨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침에 강세를 보일 때 1900포인트 이상에서는 최대한 현금을 빨리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굉장히 참 주식이 풍요 속의 빈곤이었죠. 꼭지 사는 분들 1% 이상 물 먹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보시면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 자체가 굉장히 골든크로스 났지만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장 자체가 오늘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자리가 될것 같고, 이 꼬리 부분이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앞으로 고통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전환선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만은 장 자체는 일단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함으로써 제가 볼 때는 일단 선행 스팬트에 대한 지지 여부 1890포인트에 이쪽 주위에서 주가가 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준선은 앞으로 당분간은 이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준선은 당분간은 움직이지 않고요. 기준선은 앞으로 한 보름 후에 저점에서 올라올 때 분명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선행 스팬투는 아직까지 꿈 많은 소녀다. 결론은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이제 구름 전후에서 이 구름 전후에서 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면 결론은 1820에서 1920 사이, 1920 이것도 좀 고액이니까 1900에서 매도를 치고 1850에서 이제 매수. 그렇지만 장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1800에서 매수인데 1850에 매수로 업데이트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 자체가 서서히 다시고 올라온다. 이거는 일목균형표의 구름의 변곡과 61일평의 상승 부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앞으로 1등 주식에 더 특세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특김이 17조 5천억으로 갑자기 확 불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제 외국인의 환매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중국 증시의 상승 없는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 없다고 했는데요. 중국 증시 상승과 더불어 우리나라 주식의 상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증시가 오늘까지 상승하면 6일째 상승하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혹시 오늘 또 우리나라 장은 선물 옵션 만기를 혼조 국면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마시고 오늘은 한번 쉬어가는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샀습니다. 삼성전자만 사서 선물을 어제 바치는 그런 건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특정 종목, 이게 이제 폐단이에요.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하는 종목인데 특정 종목, 특히 삼성전자만 2천억 샀습니다. 다른 주식은 크게 산게 없어요. 없고 코스피 국내 기관은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이 종목만 투기적인 매매만 하지, 뭐 시장 자체의 어떤 매매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동향은 뭐 기관 동향이나 외국인 동향인 선물에 비춰서 한다. 결론은 뭐냐? 주식하시는 분은 선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어제 삼성전자만 어제 외국인들이 16만 주 사는 그런 모양을 보였고요. 나머지 주식은 뭐 크게 사는 국면이 아닙니다. 마지막 사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외국인의 뭐 매수 이런 부분은 의존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주가가 고점에 13,200에서 저항받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지수 여러분 보다시피 7,000에 대한 어떠한 저항, 그리고 영국 지수의 어떠한 5,800에 대한 어떠한 저항, 이런 부분이 볼때 우리나라 주식도 연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1900 조금 더 먹을락하다 하지 말고 1900 전후에서는 주가가 일단 121평이 뛰어넘어갔대, 주식을 한1%더 주고 사더라도 121평이 안착하는 모양을 보면서 사는 게더 현명하다. 또 하나는 이 121평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120을 안착하고 사고 1900에 현금 안 다음에 돈을 더 주고 사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한 시점이죠. 지금 주식을 전량으로 다 사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독도 옆에서 독도에 빅렬에서 배운 그런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주식을 천천히 일단 현금화 후에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은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기관의 선물 동향이거든요. 기관의 선물 동향을
계속 봐줘야 됩니다. 선물만 보세요. 이거 책임 없고 뭐 미결제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기관의 선물 동향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기관들이 요즘 이번에도 선물을 기관들이 돈을 다 먹었습니다. 어제 이제 기관들이 팔면서 다 먹었는데요. 기관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관 만세, 기관 만만세인데요. 기관이 잘해야 또 우리 국민연금도 잘 탈 수 있으니까 기관들의 오늘 선물 동향을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 기관의 선물 동향, 두 번째는 중국 증시를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중국 증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 중국 증시가 2200까지는 상승할 것 같은데 상승하더라도 오늘 한번 접어가는 자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오늘 기관의 선물 동향, 중국 증시를 꼭 봐줘야 되고요. 세 번째가 여러분 보다시피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전력 투구하는 분이 어제 삼성전자를 2천억 정도 샀는데도 신고가를 갱신 못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중에 여러분께는 삼성전자를 사는 건 아닙니다. 왜? 윌리엄스알이 이미 과열 지표로 왔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가 제가 200일 이평에 다 했을 때 매수하라 했는데 이때 매수해야 되는 거. 지금은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 삼성전자가 130만 원 이상에서 추격 매수는 굉장히 리스크를 안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요걸 한번 보시면 오늘 장 자체의 여유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장 자체가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1800 이하 때 원래 장 2000 간다. 그땐 아무도 누가 이야기 해놨습니다. 이거 수익률을 말하다 기록이 다 돼 있는데 지금 서서히 장이 1920가니까 2000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너무 주식을 칸닝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어떤 주택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2000을 가더라도 여러분 알다시피 주식이 상승할 때 2000을 가더라도 항시 3단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차 상승 언저리에서 한번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2차 국면에서 조정을 받으면 2차 상승폭의 38%니까 총 100분율로 빠졌을 때 62%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현금화 꼭 한번 하시는 것도 좋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제가 볼 때는 1900을 깨고 1890의 지지 여부, 이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요, 기관의 선물, 두 번째는 중국 증시, 세 번째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세, 이 세 가지 포인트만 보면 꼼꼼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입니다. 이럴 때 안 보일 때는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넉넉한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추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원래 가뭄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국산품 애용, 국산 농산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목요일입니다. 내일이면 금요일인데요.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장 대응 전략 살펴봐드렸고 이제 유망 업종과 종목도 찾아볼 텐데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업종과 종목 찾아보기 전에 지난 8월 3일에 추천하신 맥커스 AS부터 해볼 텐데요. 어제 장중에 목표가를 훨씬 뛰어넘었더라고요. 예, 어제 네. 맥커스가 12.8%까지 상승을 하면서 2775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600원 정도 지금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목표가를 이렇게 짧게 잡는 가장 큰 이유가 매수가 들어오면은 매도부터 쏟아지기 때문에 많은 목표가를 세우기가 좀 힘들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좀 지속됐지만은 최근에 진행을 보면은 조금씩 종목들이 풀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이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겠지만은 최근에 종목들 특히 개별 종목들의 탄력성을 보면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강해진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 뭐 지금 현재로선 조금 성급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랠리를 한번 펼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예상도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어쨌든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랠리가 나오게 된다면은
기존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물려 계신 종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메커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정치 테마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은, 회사 내용이 그렇게 나쁘다든가, 뭐 엄청나게 좀 부실주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가 자체가 어떤 종목들은 너무 과하게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메커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뭐 고평가가 되어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잘 해서 또 짧게 짧게 차익 실현을 하는 형태로 간다라면은 충분히 좋은 진행을 올릴 수 있으니까 요번에 팔고 또 주가가 다시 내려온다면은 재매수를 다시 하는 그런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은 어느 업종입니까? 예, 업종은 지금 현재 최근에는 좀 흐름이 잠잠했던 정치 테마주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또 탄력성을 좀 보여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는 사실 올한해 그리고 작년 연말 가장 큰 화두가 됐던 내용들인데요. 그만큼 정치 테마 관련주도 많았었고 또 관련 후보도 많았었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종목군들이 투자자들을 울리고 웃기고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예전에 그좀 가능성이 적은 정치 테마나 좀 근거가 적은 정치 테마는 이제는 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그 야당 후보들 관련주들 쪽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그렇게 주류를 이루지 못한 후보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움직임이 거의 안 나오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양강 구도로 좀 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남아있는 주식들이 이제 안철수 관련주들, 네. 그 다음에 또 박근혜 관련주들, 요두 종목군이 역시 가장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또 과거에도 그 관련주들의 개수가 제일 많았던 후보의 관련주가 제일 개수가 많았던 것도 역시 안철수 박근혜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쪽의 종목군들이 제일 움직임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박근혜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거에 이제 대선 후보로서 가장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제일 컸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안철수 씨가 출판 기념회를 하고 뭐 이런저런 내용이 나오면서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간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관련주도 새롭게 상당히 탄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보면은 그 안철수 관련주 중에서 써니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 또 우성사료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아직도 여전히 신고가 근처에서 계속 형성을 하면서 진행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론 이 종목들을 기업 가치로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요소지만은 어쨌든 써니전자나 우성사료가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이쪽의 테마들이 그대로 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이 종목군들을 지금 추격 매수를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아직도 이제 대선이 한 12월, 그 12월 말이니까 한석달 정도 남아있습니다. 12월 중순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번 그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강한 랠리가 한 번쯤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요번에 요 랠리가 사실상 마지막 파동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요때 한번 움직임이 나올 때 이제 기존에 물렸던 주식들, 그 다음에 또 지금 수익 구간을 못 찾아서 애를 먹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한번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써니전자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너무 과하게 오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적 대비해서도 너무 과도하게 오른 상태고 과거에 주가가 400원대에서 횡보를 하던 주식이 지금 7,000원을 넘으니까요. 이런 주식은 사실은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건좀 부담스럽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너무 과하게 오르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단기적인 흐름에서도 눌림목을 좀 형성하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편입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효과적이겠고요. 그 다음에 큰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단기 대응으로서 짧게 치고 빠지는 형태로 가시는 것이 지금 가장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 관련주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느 종목이 좀 유망한지도 살펴봐 주시죠.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종목군 자체는 계속 유동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메커스 같은 경우는 그 안철수 관련주이기 때문에 안철수 관련 종목군들이 어제 사실은 좀 강하게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라붙는 매수가 되기 때문에 좀 조정을 기다리는 형태고, 조정을 또 주면은 저가에서 또 재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관련주들 쪽에서 이제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인데, 사실 박근혜 관련주도 굉장히 좀 그 관련 종목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참 애매모호한 상황이 많은데요. 제가 권하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가장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었고 또 진행이 좋았던 종목들, 이런 것들을 저가에서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IMBC인데요. IMBC 같은 경우는 그 정수장학회, 예, 박근혜 후보가 관련 있는 정수장학회가 이 MBC의 지분을 30% 정도 갖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동안 주가가 쭉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가권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또 저번에 상한가를 한번 가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역시 조정을 받으면서 이중바닥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수가는 6,150원 정도 보시는데요. 네. 약간 눌림목을 형성할 때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가격이 정 안 오면 약간 유도리를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는 전 고점인 6,700원 정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이전 저점 5,70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치 테마 관련주 중에서 IMBC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해소되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신한금융투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반포 지점의 최승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어떤 투자 전략 세워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금융위 같은 경우 옵션 만기일인데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1900을 돌파를 하면서 기술적 저항을 받고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유럽 위기 대응에 대한 신뢰 부족에 따른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기간 조정에 염두를 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으로 마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독일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좀 다소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매수에 대해 동의를 하는 등 그런 부분이 외국인 매수에 우호적인 변화를 좀 줄 수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도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고 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부각이 될 시기이기 때문에 다소 옵션 만기일에 따른 기간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조정 시에는 IT나 소재 금융주 같은 쪽으로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략입니다. 또 금융 옵션 만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도 베이시스가 0.5포인트 이상 일단 선물이 고평가 영역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크게 큰 조정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같은 경우도 차익 거래 스탠스가 매수로 전환이 된 상태라서 큰 조정이 없을 수 있지만 다소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업종 쪽으로 매수에 나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오늘장 편입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금일 편입 종목은 우선 삼성물산입니다.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수주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데 일단 해외 부분에 있어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건설 부분, 플랜트 부분에 있어서 삼성물산이 상반기에 수주가 상당히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본격적인 해외 수주에 대한 실적 가시화가 예상이 됩니다. 또 상사 부문에 있어서도 개방형 사업에 대한 성과가 개발형 사업에 대한 성과가 4분기부터 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2%, 영업이익도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최근 들어서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삼성그룹의 그 사업 지배구조 전환에 있어서도 삼성물산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물산에 대한 매수 관점을 유지합니다. 또 두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 수주의 97% 정도를 해양플랜트 쪽 그리고 LNG선으로 달성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과거의 저가 수주에서 벗어나서 수주의 질을 개선을 함으로써 올해 같은 경우 연간 수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클 전망입니다. 또 업계 전반적으로 조선업종에 대한 수익성 부진 우려가 있긴 하지만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선종의 수주와 또 해외 부분 그리고 플랜트 부분, 해양 부분의 수주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선 3사 중에 가장 큰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올해 조선업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삼성중공업은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 관련주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 살펴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승훈 과장과 함께 신한금융투자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평택청렴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오후장 들어서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50여일 만에 1900선 돌파를 했습니다. 문제는 오늘인데요. 대형 이벤트로 변동세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죠. 시황 단기 중기적으로 살펴봐 주시죠. 네, 옵션 만기일 때문에 아마도 많이 의심을 하실 겁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저는 지수를 추세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등락은 뭐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뭐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쓸 게 없다고 보고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중기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요. 사실상 조정이 없는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요. 하락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없는 그런 상승 추세인데요. 조정이 뭐냐면요. 직전 고점 대비 50에서 75포인트 하락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20, 30포인트 빠져도 조정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한 40포인트 빠져도 조정이 아니라고 그러고 다 틀린데 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정이 없는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뭐냐면 항상 직전 고점 대비 50에서 75%, 예를 들어서 뭐 1900선대에서는 한 50% 이상, 50포인트 이상 빠지면 조정이 되겠고요. 뭐 2000선 이상에서는 한 75포인트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씩 이제 밀리면서 갈 수는 있겠지만은 조정이 없는 상승 추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직전 고점 대비 몇 포인트 빠지나 그걸 보세요. 그게 최소 50, 뭐 많으면 75포인트 그 정도 밀리면은 그건 조정입니다. 근데 그게 아닌, 그러니까 한 30, 40포인트 빠졌다가 가는 건 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중기적으로는요, 역시 이제 7월 25일 중기 바닥 가능성은 이제 100%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일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7월 25일이 중기 바닥 가능성은 99.9%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0.1 채워갖고 이제 100%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역시 소급 동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예측 지수가 1762.5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실제 지수는 1758.99포인트. 정확하게 3.51포인트 오차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적중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도 조정이 없는 상승 추세가 나타날 것이다. 적어도 조정이라고 하면 50에서 75포인트 정도 하락해 조정이지, 예를 들어서 직전 고점보다 뭐 한 30, 40포인트 밀리는 걸 조정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오늘 드디어 완벽하게 이제 선언을 해드린다 그러면 7월 25일 중기 바닥 가능성은 100%가 됐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현물 매매 동향 집중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개인은요, 무려 4조 2,645억 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그 다음에 외국인은 2조 7,549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왜 이게 대단하냐면요, 뭐 거래일수로는 9일밖에 안 됩니다. 날짜상으로 봐도 13일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그 매매 흐름인지 한번 제가 그동안 누적된 1년치 데이터를 쫙 한번 뽑아봤습니다. 2003년부터. 그래서 개인은 13일 만에 거의 엽기적인 매도 공세인데요. 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년 동안 개인들이 매매한 거 한번 쫙 한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2003년에는요, 5조 원 이상 매도했습니다. 2004년에도 6조 원, 2005년에도 8조 원, 그 다음에 2006년 3조 원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개인들이 계속 매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매도를 많이 한 것이 언제입니까? 2005년 만에 8조 767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8조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에 매도치 최고가 8조인데 그 당시 기준으로 환산해봐도 최근에 13일 동안 그 개인들이 매도한 그 금액을 보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2005년에 매도가 가장 많았는데 그걸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치의 어떤 그 매도 금액이 13일 만에 터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무지막지하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2006년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1년 내내 3조 원을 매도했거든요. 근데 2006년에 보면 이제 1년 내내 매도한 금액보다 최근에 매도한 게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매도했냐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비교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그 이후에 보면 뭐 2008년에는 뭐 순매수, 2009년에는 매도, 2010년에도 매도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1년에도 이제 매도였었는데 올해 2012년 현재,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죠. 7조 5,565억 원을 순매도했었는데 핵심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2012년 전체 매도 금액의 절반 이상을 이번에 13일 만에 터진 거란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개인의 매도는 이거는 완전히 털렸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아주 표현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어떤 매매 동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좀 체크해달라 이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물 매매 동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9월물은 외국인 누적 매매 동향 이제 잠깐 보시겠는데요. 최고가 언제였었냐? 7월 12일에 무려 27,415억 누적 순매도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8월 8일, 바로 어제였었죠. 드디어 357억 누적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무려 27,000억 이상의 그 매도 물량이 이제 환매수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현물을 보나 선물을 보나 완전히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수급 동향이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황을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차트 가지고 시황 보는 게 아닙니다. 뉴스 가지고 그거 갖고 그 뒷북치는 그런 어떤 전망 해주면 안 됩니다. 경제요? 아닙니다. 주식시장에 특유의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 1번이 뭐냐? 바로 수급 동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게 좀 말씀드렸는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황을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조정이 없는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7월 25일 중기 바닥 가능성은 100%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매매 동향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최근에 13일 동안 개인의 매도, 외국인의 매수가 이제 엄청 났었는데 특히 개인들의 매도 공세가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이걸 좀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강조했었던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어차피 반등이 나오는데 외국인 선물이 문제다. 얘네들이 돌아서야 된다 그랬는데 결국 돌아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전망했던 대로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어쨌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조정이 없는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주식 비중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이젠 좀 올려야죠. 그래서 1875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75, 전업 100%, 1875선 미만에서는 직장인 50, 전업 75% 해주시고요. 만약에 1850선이 이탈되면 직장인 25, 전업 50%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왜 1875선을 얘기했었냐면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최소한 50에서 75%가 밀려야지 조정이다. 그런데 어제 고점이 1919였습니다. 그러면 대충 1920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870이 무너지면 이제 조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875선을 기준으로 제가 적당히 약간 높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00선이 지지될 경우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포트폴리오 간단합니다. 코스닥은 일단 1순위 반도체, 2순위 디지털 컨텐츠 두 개만 확실하게 공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개인들을 위한 팁도 준비하셨죠? 네. 네. 어제도 개별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개별주 일반적인 속성에 대해서 좀 자꾸 세뇌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별주가 뭐냐면요. 지수 연동성이 우량주보다 작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량주는 지수가 상승하면 같이 동반 상승하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수하고 추세의 어떤 연관성이 약 85% 정도 되는데 개별주는 그런 것이 좀 작은 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뭐냐? 업종 내 종목 중에서도 등락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량주들은 보통 그 해당 업종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갑니다. 최근에 보면 자동차나 조선보험은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별주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업종 내에서도 상당히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최근에 보면 게임주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핵심이 또 뭐냐? 가치 분석보다는 차트 분석으로 판단해야 된다. 제가 차트를 좀 무시하는 편인데요. 유일하게 개별주 분석할 때만큼은 차트가 우선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뭐 저평가다 고평가다 큰 의미가 없어요. 우량주 가지고 저평가 고평가를 따시는 거죠. 개별주 가지고 저평가 고평가를 따시는 건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의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 관심 종목으로 말씀하시겠어요? 예, 튼크웨어입니다. 084730인데요. 17,000원에서 17,500원 사이에 불안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매수가 기준의 손절은 -10%, 목표가는 이제 +20%인데요. 어쨌든 뭐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현재 시장 좋고요. 여러분들이 코스닥 공략하시면 아주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계고래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벤트 데이입니다. 그동안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시황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네.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서 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유류전 우려 때문에 코스피가 1750포인트대까지 밀리면서 박스권 하단 이탈을 우려하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우리가 1900포인트까지는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세적인 상승세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은 현금 확보를 통해서 이제 만기 이후에 또 후폭풍이 나올 경우에 또 베팅을 한다면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그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지수의 정확한 그 강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코스피는 200일선 기준인 1910포인트대에 안착이 돼야 된다는 조건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거래 대금이 5조 이상 유지가 될 것이 5조 원 이상이 거래 대금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는 그 5조 원 이상의 또 매수세가 거래 대금이 나왔고 여기에 1910포인트까지는 안착을 하지 못했지만 일단 1900포인트에 안착되었다는 데 있어서는 좀 이의를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들이 저는 오늘 만기일은 좀 무난히 좀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승보다는 좀 보합 내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최근 들어서 연속적으로 우리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은 외국인들과 또 기관 투자들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 중에 상당액에 대한 금액은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링 물량으로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주에서 3주 동안 반등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이 업종과 종목군들을 보면은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링에 의해 낙폭 과대된 종목들이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누적되어져 있던 이 선물 매도 물량을 다시 환매수를 하면서 지금 자금에 대한 부분을 원점으로 돌렸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만기의 이후에 외국인들이 자금이 상방으로 포지션이 쏠리는지 혹은 하방으로 물량이 쏠리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한 이후에 베팅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지수가 기술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1950포인트까지 반등폭이 열려있고 하단 밴드는 1870포인트까지 밴드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바로 주가가 급하게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1870포인트 다시 한번 시장을 한번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그리고 좀 심타임을 가지고 천천히 좀 우회적으로 수급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좀 상승하는 쪽에 나오는 흐름이 나와야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무난한 장을 좀 예상을 해보면서 좀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진다면 그리고 1870포인트까지 근접이 된다면은 지수 관련주들 쪽으로 한번 베팅을 해봐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오늘 무난한 옵션 만기 예상해 주셨는데 시초가 공략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은 좀 흥구 석유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이 종목을 어제는 제가 링네트를 말씀드리면서 초보자 트레이더 분들에게는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종목은 조금 좀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입니다. 중수 트레이더에게 좀 적합한 종목이고요. 초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시초가 매매 종목인데요. 지금 흥국석유는 지금 최근 어제 그 상한가를 올렸는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저평가 국면이지만 전고점 2720원을 돌파를 해줄지에 대한 이 여부를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초가 기준으로 전고점 2720원을 돌파를 하면은 그냥 결국에는 시초가 2730원 이상이면은 단기 급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대주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비중의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좀 소액으로 좀 매매 플레이를 좀 한번 해보시고요. 매수가는 일단 시초가 베팅 기준인데 일단 시초가는 2730원 이상이면은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일단 적정 매수가는 한 2500원 수준에서 한번 매수를 잡아보고 또 여기서 목표가는 2850원 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절가는 적정 매수 주가 2,500원 기준으로 순절가는 2,400원을 좀 제시하면서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 흥구 석유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링네트 매수하신 분들 수익 나셨을 텐데 흥구 석유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종호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말씀하신 스카이라이프 짧게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예, 전일 제시해드렸던 스카이라이프 장 초반에는 음봉 조정을 주면서 매수가에 충분히 머무르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매수가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전일 오후장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종목은 기관의 수급을 받으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보다 강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홀딩 유지하시면서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살펴봐야 할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은 CU 메디칼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현재 주가가 저평가 상태로 밸류에이션 매력과 또 실적 모멘텀을 겸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CU 메디칼은 응급 현장에서 일반인들이 심장마비 환자에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 AED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 최초로 이 AED를 개발한 업체인데요. 또 미국 기업 이외에는 유일하게 미국에서 FDA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도 48% 정도를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지난 6월에는 독일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고 또 오는
9월에 또 중국 식품위생국 인증을 예정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해외 매출 증가로 인한 성장세가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법안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로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08년부터 공항이나 철도 등 주요 공공장소에 이 AED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되었는데 오는 8월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현재부터 이 설치 의무 장소가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등 이런 모든 공공주택에까지 확대가 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시행이 되시 이때까지는 그 시장 규모가 약 170억 정도였지만 2015년까지 한 3,500억 정도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성장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신제품 개발과 판매 채널 다양화로 성장세를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의복형 생명위기 대응 시스템이라는 제품을 최근 상품화를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의 경우 뭐 의복 제품을 착용한 환자가 움직임이라든지 심장박동에 이상이 있을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서 응급구조 요청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점차 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고령화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그 CU 메디칼의 신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뭐 삼성이라든지 SK 등 대기업이 헬스케어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또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뭐 향후 정부에서도 헬스케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각종 그 시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책적인 지원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매도세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 외국인들을 위주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기관계에서는 현재 관심이 조금 뜸한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 시장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세력이 그 외국인임을 감안한다면 수급적인 부분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상장 이후 살짝 조정을 상승을 보여준 후 가격 조정을 상당히 길게 보여준 모습인데요. 이 상장 후 고점 대비 최저점까지 약 50% 이상의 가격 조정을 보여준 만큼 상당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그 기간 조정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다중 바닥을 확인하면서 저점을 높여주는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단기적인 모습만 보더라도 쌍바닥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쌍바닥 우측 바닥이 좀 더 상승하는 상승 패턴 모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가는 약 한 13,200원에서 13,600원 사이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전저점인 약 한 12,9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매물이 생길 수 있는 약 15,000원 부분을 목표가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CU 메디칼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